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음정의 기본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음정은 영어로 interval이라고 읽습니다. 음정이라 하면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뜻하며 그 거리는 숫자와 도, 즉 degree로 표시됩니다. 즉 같은 높이의 음을 1도로 하고 보표 위에서 음의 거리가 한 위치씩 넓어질 때마다 2도, 3도, 4도, 5도 등으로 점점 올라가며 표시됩니다. 가장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같은 음이 왔을 때 1도, 2도, 3도 등으로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, 2, 3, 4, 이렇게 간격에 따라 1도부터 7도까지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가온도와 한 옥타브 높은 도의 관계인 8도 또한 기본적인 음정으로 보게 됩니다. 이렇게 같은 도수이기는 하나 각각 다른 거리의 음정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성질의 음정으로 구분되는데요. 첫 번째로 완전 음정, 두 번째로 장음정, 세 번째로 단음정, 네 번째로 증음정, 다섯 번째로 감음정 등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더 늘어난 겹감음정이나 겹증음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음정의 기본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완전음정, 장음정, 단음정, 증음정, 감음정 그리고 이 이후에 겹증, 겹감음정까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